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아파트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 건수는 줄면서 가을 이사철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광주 자원해수시설 입지를 두고 세 번째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자치구 세 곳에서 모두 6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2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0대 소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공간에는 오늘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30살 박대성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체포된 직후에 촬영된 겁니다. 박대성의 신상은 앞으로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범행의 잔인성 및 피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의 길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 집을 나서다가 귀가하던 18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추모 공간에는 오늘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분향소가 설치된 이곳 사건 현장에 국화꽃을 넣고 추모글을 남기며 10대 여학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가 이렇게 참 큰 참변을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순천시는 여고생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가을에 맞았지만 지역 아파트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 건수는 줄면서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여 가을 이사철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10월, 부동산 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거래는 없고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문의하는 전화벨만 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사철이면은 굉장히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호황기로는 비교할 수 없고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광주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1,4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량 줄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9개월째 하락하면서 쉽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집을 팔아야 팔 가능성이 있거나 그래야 그 자금을 바탕으로 좀 새로운 집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일단은 지금 구축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금리도 계속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곧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엇갈리면서 매도자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역시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가을 이사철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연구원이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등과 함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광주연구원은 민주연구원, 전남북연구원과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연구원 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과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 연구 등을 나설 계획입니다. 두 번이나 좌초된 광주 자원해소 시설 입지를 두고 광주시와 자치구가 세 번째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자치구마다 한 곳 이상씩 후보지를 내기로 합의했는데 오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자치구 세 곳에서 여섯 건이 접수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두 번째 공모에서도 자원해소시설 부지 선정에 실패한 광주시는 세 번째 공모에 나서면서 다섯 개 자치구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를 한 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치구들이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입지 후보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산구 4건, 서구와 남구에서 각각 한 건씩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반면 동구와 북구는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자치구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부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치구 임의로 부지를 추가 선정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신청받은 부지도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후보지 제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황은 맞지만 이제 저희가 그 이거는 어떻게 그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광주시는 일단 자치구들이 합의를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1개소 이상 이제 접수가 되고 또 그중에 적합한 후보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광주시와 자치구의 세 번째 공모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도 내 소아염소 77만 2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10월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소 100마리와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2주 내에 자가 접종을 완료하고 그 외 농가는 접종 지원반을 동원해 다음 달 말까지 4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치어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는 소위 2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들에 대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32살 김모 씨는 술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일행은 1차를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움직였고 앞서가던 차량을 따라잡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일행의 차를 타고 대전에 내린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태국행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로 공항에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해 출국을 포기하고 서울로 숨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 해외 조직과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자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마세라티 차량을 김 씨에게 빌려준 지인은 사고 당일 밤 태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서울의 법인 역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적이 법인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거의 사흘 만에 붙잡힌 김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출근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운전자를 신속하게 처치해 위급 상황을 막았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41분쯤 고흥군 두원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고흥소방서 소속 강미경 소방사가 교통사고로 팔이 절단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고 8개월 차 구급 대원으로 활동 중인 강 소방사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로 지혈하는 한편 A씨가 쇼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수도권 1급 체제 속에 소외된 영호남이 힘을 모아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견인해 가자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었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서울 여의도에서 상생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영호남 8명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92명 등 모두 100명의 정치인이 힘을 합친 겁니다. 먼저 각 지역별 핵심 현안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육성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 등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일에 오늘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전남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가진 그 만약에 어떤 권한들이 내려온다 하면 그걸 일반화시켜서 전 시도에 다 이렇게 배정을 그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지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회의 세법 개정 등에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여 년간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영호남 협력회의가 국회의원으로까지 저변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한 축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68명에게 호남 지역 제2지역구를 배정하고 예산과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위는 광주, 전남, 전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호남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장성군 문예회관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비롯해 김영록 도지사, 김한종 장성군수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지사 표창 등 총 31명에게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OK나우 전남 복지공동체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갖고 민선 8기 후반기 전남도 비전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합성 마약을 숨겨놓은 20대 유통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 상당의 합성 마약류를 숨겨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풍선 안이나 주택가 화단, 문틈 등지에 마약을 숨겨둔 뒤 위치를 사진 찍어 구매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왼쪽으로 넘어진 굴착기에 깔린 5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스카이워크를 기획, 제안한 업체 두 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스카이워크 시설물과 기획안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 고유한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개 권역 중 마지막으로 광주 송정역 빛의 관문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송정역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서는 1913년부터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한 송정역에 빛이 전달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오프닝 공연과 창의벨트 5개 권역 홍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송정역 도시철도 5번 출구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3개 주제, 14개 세부 콘텐츠로 구성된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